아, 여기가 개방이 아 됐나요? 아, 여기가 옛날 우리 저기 강당. 아, 아이고, 아, 여기에서 아, 이제 딱 선도부 애들이 이렇게 딱 그럼요. 있으면 이게 들어가다 얘 명찰 없으면 여기 다 엎드려 포쳐하고 쭉 서 있고. 여기 지금 명찰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있잖아. 제구가 야구부가 유명한데 여기 야구부 저 숙소가 있네. 이 야구부 숙소에서 옷을 빨고 유니폼을 빠는 세탁기가 제가 기증한 겁니다. 아 그래? 제가 세탁기를 기증을 했고. 아니 웬일이야? 매달 후원을 지금 10년째 제가 넘겨. 웬일이야? 돈 좀 보니까 좀 기부 좀 하고 그래. 넌 좀 했나? 나 했잖아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5천만 원. 어 그래? 어 코로나 이거 때문에 5천만 원 좀 했어요. 근데 기사가 거의 안 났어. 야 여기가 어야야 요. 이 나무 그대로 있네. 어 이 나무 그대 아 이 나무를 그럼요 이건 뭐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나무입니다. 저기서 이제 공부를 했고 고3은 아 옛날에 그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아, 독서실. 독서실이라고 해서 저기다 해서 저는 저기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어요. 왜냐면 공부를 좀 그래도 내가 좀 했었잖아.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슬링팬이 있었잖아. 슬링팬. 그 슬링팬이 돌다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돌아가지고 애들이 오! 이래가지고 숨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 야, 공포영화 아니야? 어, 큰일 날 뻔했어. 아니, 진짜로. 야, 그게 무슨 공포영화? 아니, 진짜라니까. 우리 이게 돌아서 날아갔다고? 아니, 이게 빠진 거야. 그래서 훅 눌려가지고 오! 이래가지고. 그때 그 기억이, 야 기억나네. 슬링팬. 오, 너무 시원하다. 아, 옛날 생각납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운동장 자리였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거예요. 저희가 스탠드. 뭐 담배 피냐? 뭘 담배. 야, 요즘 이런 담배도 있니? 목 아파가지고. 아, 참 건강은 끔찍이 아주. 야. 아, 그래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진짜. 아. 이건 그래서 저기 드라마도 찍었잖아. 그 최상궁. 아, 그래요? 오, 완전 전두환역 딱인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친구 중에 이기학이? 이기학이라고 있는데 그거 있잖아 5회말 수성 사인펜 주고도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거 남아가지고 지 안경에 이렇게 칠했던 거야. 사인펜 다 칠한 거야. 선글라스 갖고 야. 막 저녁록 흉내내고 그러다가 야 이 자식아. 아니 근데 이제 나와 그 산속으로 끌려갔어. 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몇 대 맞을 줄 알았는데 우리 그때 선생님께서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저 숙소에 데리고 가서 꽂힌 거야. 한 시간을 까는데 와 그 우리가 전교생들이 거기서 고3들이 다 보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이제 그 공군 중사예요. 예, 공군 중사고. 아니, 도대체. 아니야, 중사야. 진급을 안 했어. 아직까지 중사면 아니, 어떻게 해? 진급을 안 했어, 상사 진급. 시운이 넘어서 중사라고? 아, 중사야, 중사. 내가 몇 년 전에 통화했을 때 중사였어. 아니, 그럼 전화할 수밖에 없지. 아니, 그래, 전화해봐? 나는 그래도 얘랑 통화를 또 꽤 몇 년 전까지 했는데. 예, 여보세요? 어, 귀하가. 예. 경환이야, 경환이, 염경환. 어, 경환이. 현동이랑 있어? 현동이랑 있다고? 어, 귀하가. 귀하가. 일단 하나만 물어볼게. 너 지금 아직 군대 있지? 그럼 군대 있지. 너 계급이 뭐냐? 아 지금 상사요. 야 근데 아니야 잠깐. 너 몇 년 전에 중사였잖아. 상사였지. 아 그때 네가 나한테 중사라고 그랬어. 아, 그게 옛날이지. 그러니까 옛날이야. 너 지금이야. 아 내가 언제 그랬어. 야 너 10년 넘었지 상사단지. 10년 안 됐지. 10년 됐어? 근데 왜 갑자기. 아니. 자, 그 아니라 내가 저 경환이랑 같이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제보를 왔는데 옛날에 너 저기 선생님한테 저 여기저기 선글라스 그 저기 만들었다고 기지게 맞았잖아 너. 그래서 저기서 숲속에서 한 시간 동안 맞은 얘기 하고 있었어. 야 우리가 그 숲속에 있어 지금. 야 그때 그 선생님이 왜 때렸는지 몰라. 네가 장난치다 그런 거잖아. 뭘 내가 색칠했어. 네가 칠했어? 딴 년 얘기야. 야 네가 칠한 거네 그럼. 야, 야. 네가 칠했어 구라가 칠했어.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 내가 왜 칠해. 내가 네가 칠한 거네. 내가 칠한 거 아니고. 야 여보세요. 내가 칠했으면 내가 맞지 왜 얘가 뭐 바보니. 야 얘가 뭐 민주화 운동할 거야. 뭐 나를 안 부르게. 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 아 너가 쓰고 있다 맞지. 구태야 구태. 얘가 무슨 바보 천치냐고. 야,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아유 진짜 저리 가봐. 끊어. 칠은 현동이가 한 거야. 아니야. 대박이면 그럼. 아니야. 꼴로. 아니야, 아니야. 야, 그래, 기아가. 아니야. 기아가. 얘가 칠하긴 않았어. 내가 지금 기억나는데, 너 양정호라고 알지, 정호. 그러니까 걔가 칠하고 얘는 쓰고 있다가 맞고 해서 둘이 가서 엄청나게 맞았어. 야, 너는 정말 억울했겠다. 그래, 그래. 야, 하여튼 기아가. 너 지금 근무 중인데, 하여튼 저 내가 다시 한번 전화할게. 우리 고2 때 저기 맞지? 뭐. 아니 아니야 그거는 악직이라고 아~ 그래 쟤들도 몰라 우리만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딴 소리하고 앉았어 아, 당사자도 아닌 인간이 이렇게 딴 소리하고 앉았어.
봤어. 야, 우리 반도 아니야. 맞는 건 봤어. 이게 문제야. 자기가 겪은 일도 아닌데 이렇게 엄한 소리하고 앉았단 말이야. 고3 때야. 저기 고3 때 맞은 거 아니야? 왜 네가 뭐 망쳐라고 앉았어? 김기농 선생이야? 그 김기농 선생 아니야. 아, 그래? 그 김기농 선생 고등학교 2학년 때고 저기는 우리 나아식 선생님. 영어 선생. 그래. 선생님이 그랬고. 김기농 선생님은 지금 저기예요. 교육감 됐어요. 잘 됐지. 아, 잘 됐어요. 우리 2학년 때 담임. 담임 선생님이었고. 교육감 됐죠. 장학사 갔다가. 장학사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키웠어? 아, 뭘. 우리가 세게 키웠어, 강하게. 아, 알겠어. 아니, 그럼 우리 저기 출출한데 이제 좀 넘어갑시다. 응? 넘어가. 학교 안 보고. 아, 뭐 여기 봐. 아, 저기 야구부. 우리 코치. 52회. 그렇습니까? 서른두 살입니다. 아, 요즘 뭐 코치가 신세대는 땅 교수 이런 거 쓰고. 그럼 뭐 저기 뭐 프로 있었나? 이나대 나왔습니다. 아, 이나대. 이나대 나왔어. 학교 후배네. 네, 그럼. 아, 요즘 제가 뭐 성적이 어때요? 아, 좋습니다. 아, 안 좋아. 뭐 투수 코치 아니면 뭐? 아, 타격 코치. 아, 타격 코치. 겸 수석 코치. 아, 수석. 그러니까 언제쯤 우리가 4강이나 결승에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아, 3년 안으로. 3년. 3년. 넉넉하게. 올라간 혹시. 가야지. 가야지. 아, 그럼, 그럼. 가야지. 가야지. 내가 지금도 매달 후원을 지금 10년째 제가. 지겹다, 아주 내가. 선임도 또 CMS 계좌 하나. 너도 하나 해. 아, 예, 지금 바로 전화 드릴게요. 아니. 내가 우리 저기 홍순홍이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계좌 하나 틀게. 아, 예, 그래. 아, 그러니까 우리 저기 재고 삼총사 해가지고 지상렬 염경환 그리고 우리 저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우리가 한번 좀 결승 때 한번 네, 찾아뵙는 걸로. 그래. 아유, 고마워요. 아유, 야, 저, 우리 꼬마. 뭐 떨어졌는데? 뭐 막 엎질러졌어. 아, 이렇게 했구나. 아메리카노 나면 예의가 이렇게 깠어. 우리 진짜. 고등학교 선후배는 칼이야. 그래, 그래. 야, 고등학교 선후배 칼인데 김광수 1년이면 제일 무서운데 존댓말 쓰고 자빠졌고. 아유. 선생님이지, 김광수. 선생님이야, 훌륭하잖아. 자.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화이팅. 야, 화이팅!